사람들은 좋은 성과가 나왔을 때만이 자신의 노력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야만 노력한 보람이 있다고 느끼죠. 아무리 노력을 많이 했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노력한 게 다 헛거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미국의 신경과학자이자 스탠포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앤드류 후버만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죠. 보상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다. 즉 보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사실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특정한 목적지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가는 도중에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목적지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선물을 받기 전에 선물을 생각하며 느끼는 기대감과 설레는 마음 자체가 사실상 진짜 선물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차를 운전해서 어디까지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목적지를 향해 길을 나섰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 도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다면, 그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이 주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는 길에 함께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를 즐기고 눈앞에 펼쳐지는 파란 하늘과 초록빛 경치를 즐길 수 있다면 말이에요. 만일 차를 모는 것, 운전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가는 길이 더더욱 행복해질 수 있겠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이 의미 있다고 여기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만족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풍요로운 여행이 될 수 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결과뿐 아니라 과정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상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라는 이 앤드류 후버만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구할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축복이 아닐까? 왜냐하면 무언가를 추구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과정이라는 것이 시작되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원하는 것을 얻든 못 얻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 과정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움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만일 우리가 살면서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이 전혀 없다면 어떨까요? 갖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곳도 없고, 이루고 싶은 목표도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다면 말이에요. 목표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하나도 없는 상태. 내가 왜 사나 싶어지지 않을까요? 굉장히 공허하고 허무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에코이스트들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에코이스트들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쏟아부을 만한 대상이 없을 때 우울증에 빠지기 쉬워요. 도전해야 할 과제나 풀어내야 할 문제를 만나지 못했을 때 굉장히 우울해지죠. 이는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에게 잘 끌리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애를 쓰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아, 뭘 하면 될까? 어느 부분을 더 신경 쓰면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줄까? 해결 방법을 생각해내느라 머리를 굴리고 정신적 에너지를 쏟아내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존중받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고 다른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싶은 큰 꿈을 꾸고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그 과정 속에서 적절한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좋은 결과가 나오면 더욱 금상첨화인 거고, 만일 결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얻은 것이 많기에 크게 좌절하지 않게 되죠. 내 꿈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얻는 만족감과 결과를 통해 얻는 보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는 행복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점점 더 의미 있고 생명력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과정에 의미를 두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보상을 추구하는 과정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지 못해요.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입니다.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그 노력이 자신의 이미지를 빛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결코 만족하지 못하죠. 자신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모두 이용 도구로 삼습니다. 스스로 자기 이미지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만 열심을 내고 애를 쓰면서 동시에 주변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목적으로 움직이기를 원해요. 자신의 부모 또는 자녀, 배우자, 연인, 동료, 친구 등 주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만만하게 생각하는 대상이 마치 자기의 손과 발처럼 움직이며 자신을 빛내주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하죠. 사람이든 물건이든 무엇이든 자신의 이미지를 빛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다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결과보다 과정의 의미를 둔다는 것을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과정이 무의미하니 결과에만 집착할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해도 그 순간 잠깐 우월감을 느끼고 끝날 뿐 그 외에 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하죠. 사람들과 기쁨을 함께 공유한다거나 과정과 결과를 되짚어보며 그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거나 자신의 노력을 통해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거나 하는 일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뤄내고 소유하더라도 삶은 금방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가치들은 외면한 채 자신의 외면에만 집착하고 몰두하느라 삶이 주는 진정한 가치와 즐거움, 행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잠시 잠깐 정의감이라는 쾌락을 누리기 위해 남을 비난할 기회를 찾아 헤매듯 잠시 잠깐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결국 이들에게 남는 것은 삶에 대해 느끼는 무의미함, 자신이 한 모든 노력의 무가치함 뿐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를 어디에서도 찾지 못한 채 그렇게 남들을 대할 때도 자기 자신을 보듯 하죠. 존재할 이유가 없는 무가치한 생물로 남들을 대하는 거예요. 자신도 남들도 그저 무가치한 물질 덩어리일 뿐이라 생각하며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괴롭히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해야 할 말을 남들에게 뱉어내며 자기 안에 쌓인 불안을 남에게 떠넘기는 데에만 몰두하는 식으로 내면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에 집착하며 살다가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들 인생에 과연 단 한순간이라도 진심으로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다고 생각할까요? 얼마나 비참한 기분이 들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그들의 삶이 공허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나르시시스트는 어땠는지 영상 아래 댓글로 그 경험을 남겨주셔서 함께 생각과 기억을 공유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만일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